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도원이 몇 가지 재점검할 게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김도원. 그래서 얘는 편지요? 편지가 그 아직도 모른다. 그럼 이 쉼표는 쉼표는 아까 해설할 때 찾아왔거든요. 현재 찾아왔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 쉼표에 대해서 없어? 두 번째 거 봤었는데 없는 것이 쉼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이 쉼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 같아요. 못본것 그래? 올라노브는? 마음...음이요. 올라스. 많이 대단해요. 오케이. 그럼 올라더브 족스는 많은 장난들을. 많은 농담들. 그 다음에 레프 올라슨. 많이 웃는다. 자, 이 쉼표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쌤이랑 한번 같이 볼까?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격이라 그래, 동격.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는 아까 해석이 뭐였죠? 저는 조시고 중학생인 조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나 했죠.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인 뭐다? 중학생인 주씨. 얘도 마찬가지 동격입니다. 이 쉼표도 동격. 동격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라는 뜻의 쉼표란 말이에요. 그걸 한자로 쓰면 동격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 골칫거리는 뭐인 뭐다. 그 골칫거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입니다. 뭐인 뭐, 뭐뭐인 뭐. 자, 누군가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This is my friend Rohan. This is my friend Dohon. 네. 도훈이 친구가, 도훈이, 아니, 도훈이가 도훈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도훈이 친구가 엄마한테,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래? 엄마, 엄마, 얘는 내 친구인 도원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죠? 그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This is my friend Dohan. 그래서 요게, 이건 뭡니까? 내 친한 친구, 내 친구인 도원이라고 그러죠. 내 친구하고 도원이하고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 동격의 쉼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지는 영어로 레더입니다. 레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덜한 거다 했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 다음에 해야 될 해보고. 게 통문장이죠. 통문장 준비해서 왔습니까? 통문장 해석이요? 예? 26번 맞죠, 이게? 예. 26번. 25 했으니까 이제 26 할 차례고요. 26번이 똑같은 거예요. 통문장 준비됐습니까? 된거 같아요, 된 준비가. 것 같다. 예. 오케이. 그러면 도훈이 통문장.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is late at night. It is late at night. 뭐 얘기했죠? 예, 비행 중.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 그다음. A man walk. Yes, walks very slowly down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도지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요? 오, 근데 맞아보려고 스트림이라고 쓰는데.
그렇군요. 스트리트인데. 오케이, 계속해서.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Looks like a normal pers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학과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말로 질문을 만들면 무학과는 본인. 오케이. 그래서 그는 무엇처럼 그렇지. What does he looks like? Looks like. 어디가 틀렸게? Does he looks like 중이에요? 전체 안에서 does he look like요? 도즈가 나갔는데 도즈가 또 들어있으면 안 되지.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look like? 했더니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네. 그다음 But 그는 약간 이상이다. He is He's a little strange. Hey, 그래서 a little strang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는 약간 이상해. 그가 어떻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How is he? 영어 질문을 바로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a little strange. A little strange. 얘는 무슨 씨예요? 어리둥이요. 약간을 그러니까 어리둥이 약간 있구나. 어찌 이상하다고? 어떤이? 어찌 이상하다고? 어찌요? 어찌 이상하다고? 약간 이상하다. 무슨 씨야? 어찌 씨요. 어찌 씨죠. 스트레인지 뜻이 뭐예요? 이상한. 무슨 씨예요? 이상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어떤지요. 예, 그래서 그는 어찌 어떤 사람이다? 약간 이상한 사람이래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약간 이상하다 했으니까 왜 네.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has a pale face. A pale fa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가지고 있죠, 피를 몸에. He has blood in his body.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묻었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have? 끝이야? 잠깐만요. What does he have in his body는 안 붙입니까? 오케이. 몸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까? What does he have in his bod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피가 묻어 있지만 그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니래요. 네. 심장이 안 뛰니까. 네. But his heart doesn't beat. 오케이. 무슨 격이야? 그의 심장이니까 소유격이요.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의 심장이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무슨 격이야? 그것 소유격 되면 그것의 것이야? 소유격 되면 아니야 소유격이요. 소유격이지 그치 그것의지. 소유격 안만 길어봤자 이치니까 누가다? 누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한다? 뛰지 않는다. 주격이잖아. 누가 다를 만드는데 주인이잖아. 주인 하다시에. 주격. 소유격이지만 소유격이 주격이 될 수가 없죠. His heart. His heart는 그것이 뛰지 않는다니까. 주격이죠.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Also, he doesn't breathe like human.
Like a hu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는 다 똑같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얘는 안 한다니까. 만약에 그의 심장이 뛰면 뭐라 그랬을까? His heart beat. beat 이랬겠죠. 네. 이 속에 있던 does랑 not이 앞서서 doesn't beat 되고요. 네. 오케이. 마찬가지. 만약에 그가 숨쉬다였으면 he breathe. breathe였겠죠. 네. 안 쉬니까 여기에 있던 does랑 합쳐서 doesn't breathe.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t's not all. That's not all. 오, 도원이 열심히 잘 준비해 왔어. 다음에 그는 he around around off. 응? 네? Around 다 뭐라고? 잠깐만. 그는 도원이고 and he 돌아다니다가 around street인가? 오케이. 칭찬하자마자 틀리기 시작하네요. 아 이게 하다십니까? 아니요. 아 처음 알았네. 준비해갖고 오세요. 예. 아, 돌아다니고 찾습니다. 합니다.